교육부에서는 저희를 방과 후 학교로 보고 있거든요. 특기적성 위주로 되어져 있는 수업입니다. 대도시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스마트폰이나 영상 게임에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은 다양한 시골살이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대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경기도 여주시거든요. 여주시도 사실은 도시 소멸군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소멸될 때 사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학교거든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게 되고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도 소멸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농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결국 해법은 학교다. 교육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또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마을과 또 시골 동네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지역의 고유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주시에는 봉산탈춤 전수조교가 계세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봉산탈춤 수업을 지도하고 계시고 택견 관장님도 계시고 또 여주하면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도자 박사님도 오셔서 직접 도예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이 때문에 왔는데 아이가 바뀌는 것만큼 저도 변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가 배우는 것만큼 저도 많이 배우고 바뀌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나면 너무 반갑지. 진짜 내 손주 생긴 거 마냥 좋아요. 이래야 좋지.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 같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 웃는 목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들리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농촌 유학센터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